이완용이 못된 짓을 많이 해요. 재산이 여의도 면적에 뭐 열몇 평가 했다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. 20몇 년에 죽었나? 20대 죽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무덤 막 파헤치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완용 아마 손자인가 그럴 거야. 도저히 안 되니까 광복 직전에 무덤을 파가지고 다 화장해버리고 미국으로 다 도망가요. 재산 팔고. 그 후손들은 유튜브 올라가면 될지 몰라도 보고 있나?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개새끼들아. 그러니까 차라리 한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이 살면서 꼭 그렇게 살았어야만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